가만히 있는 친구는 대체 왜 괴롭히는 거야?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이게 뭐 하고 있었니? 심장이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고 있었나? 폐를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그거 해주세요, 이런 뭐? 네가 당하지 않을 때 나... 신기한 친구들이 딱 여기서 살면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얼른 나와보도록 합시다. Please. 제발. AD. Stop. Right. 그렇지. 초부터 어디까지? Four.
끝까지 걱정하지. Somewhere. 11시. Before. 자, 반대쪽 팀. 구문부 시작할게요. 쉬어. Day. Day고. 나 동사. 11시. 그 다음 working부터 어디까지? On the project. 여기 전체를 걱정하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on the project AQ 처리하셔도 돼요. 됐니? In the day. AQ까지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팀 갑시다. He. Yes. Try. We. 그 다음 추부터 어디까지? So far까지. 걱정어. By himself. 됐지? 이쪽 팀. I stopped to use 부터 어디까지? Social media. Social media까지 뭐지?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Stop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해서 안 된다 했어? 안 돼요. ADL. ADL이겠지. For two months ADL. For two months ADL이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 가볼까? 자, 주소에 있는 쪽, 아이니 주소에 있는 쪽. Remember 다음에 초보자 사진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 Remember. 리멤버는 뒤에 투부정사 들고 올 수 있어 없어? 맞아요. 있죠. 근데 리멤버 투부정사만 들고 올 수 있어? 리멤버는 아니지. 동명사도 되지. 근데 얘는 또 의미가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른 친구였지 리멤버는. 투부정사 나와 있을 때는? 아. 뭐 했던? 할 것을이었던. ing는 한 것이지. 그럼 해석하시면 I remember 나 뭐 한다는 거야? 기억한다는 거야. 그러면 see her somewhere before라고 하시니까 언제? 전에 어디에선가 그녀를 볼 것을 기억해야 봤다는 것을 기억해. 봤던 거 기억해야겠지. 됐어? 그러니까 해석이 나와야 안 나와야 돼. 해석이 나와야 문제를 제대로 풀겠죠. 그럼 여기에서 to see her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See. 됐어? I remember seeing her. 나 그녀를 봤던 걸 기억해. Somewhere before. 어디선가 전에. 고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초보정사 동명사 나왔으면 문법 문제가 그냥 모양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석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석하셔봐 주니. 해보면 해석해 주세요. 지금 방금 해석했잖아요, 이제. 집중하고 있으세요, 누나. 선생님이 지금 처음이란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전 팀이 한 거 혹은 다 같이 대답한 내용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집중도 많이 떨어져 되니? 자, 옆에 팀 다시 갈게요. They started. 그들을 시작했어. Working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것을. 그렇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2020년에. 그럼 우리가 목적,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어디야? 2020. Started.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Started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 시작하는 거랑 둘다돼요. 그렇지. Start는 뭐가 둘다돼요? 동명사랑 초보정사랑 동명사가 둘다되는 친구였어요. 그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아니, 야, 코딱지 아니었어? 코딱지는 같아요? 달라요? 아, 같아요. 같은 명사야. 그럼 저 working을 쓰시면 돼요? 돼요. 이런 문장이에요. 같은 의미가 같은데 왜 바꿔서는 안 되시냐. 둘다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알겠니? 다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He tried to move the sofa by himself. 그는 Try to는 뭐였지? 혼자서 노력하다. 그렇죠. To는 노력하다. S가 였어요. Try ing는? 이게 시험 성공보다 했다? 자꾸 써 자꾸 선생님이 왜 지금 칠판에 나는 이거 다 알아 얘들아. 나는 안 써도 되는 정보야. 내 이거 머리에 있는 정보 없는 정보야? 선생님 머리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왜 쓰고 있을까 얘들아? 저희한테 가르쳐주시고. 니네 쓰라고. 니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정보면 니네가 한 번이라도 더 써야지. 왜 알고 있는 선생님만 쓰고 니네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그치? 나는 지금 이거 써야 되는 정보 안 써도 되는 정보야. 안 써도 돼. 선생님 솔직히 이거 말로만 얘기해줘도 되죠. 근데 내가 말로만 얘기하면 니네 써 안 써? 안 써. 그래. 근데 왜 선생님만 쓰고 있어 지금 계속. 필기를 내가 많이 하니 니네가 많이 하니? 내가 훨씬 많이 하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반은 사실 계속 같은 교재로 같은 걸 가지고 수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습 태도, 학습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실은 중1 반을 운영하는 것도 있어야 돼. 선생님이 말할 때 쓰는 거, 숙제를 정해진 기한까지 해와야 되는 거, 데일리를 감당해 보는 것, 전부 다 이게 다른 학년들 아니면
중요한 인트로를 잘 끝내고 이제 그냥 정규반으로 가서 알반으로 불리는 친구들은 올 때마다 과목이 달라요. 교재를 다 다른 걸 들고 와야 된다는 거야. 올 때마다 독해도 하고 어떤 날은 문법하고 어떤 날은 영작도 하고 다 다른 영역들을 해나가셔야 되니까 더 헷갈리겠죠. 더 막 머리도 섞이고 뭘 해야 될지 더 헷갈리겠지. 근데 계속 같은 교재를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해주는 건 뭐야? 사실은 써야 될 때 제대로 쓰고 선생님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무조건 쓰는 습관이 제대로 갖춰 있는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졌는가를 보고서 선생님이 정규만으로 올려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감당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써야 될 순간에 계속 말로만 하고 쓰질 않는다든지 아예 말로도 안 하고 쓰는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가 되면 중학교 1학년 일반적인 정규 코스를 밟을 수 없다라고 밖에 선생님이 판단을 안 써요. 그잖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전기반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얘들아 썼니? 어디까지 썼니? 이 얘기를 계속 하실까? 중학교 2학년 반 가서도 그 얘기 하실까? 썼는지 안 썼는지 검사하고 수업 시간 중간에 끊고 그거 검사하러 돌아다니고 그래야 될까? 아니겠지. 근데 우리 반 선생님 지금 수업 시간 끊임없이 뭐해? 썼니? 여기까지 썼니? 선생님 다 썼는데 니네 썼니? 계속 물어봐 안 물어봐? 계속 물어보지. 그럼 나의 수업 때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 알겠지? 알겠지?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개념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내가 똑바로 이걸 써가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했던 내용들을 들으면 아는 거 말고 내 입에서 대답이 안 나왔으면 내가 모르는 정보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써야지. 얼른 쓰셔서 내가 아 다음번 꼭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보로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입으로 설명해주는 내용들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계속해서 쓰셔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수업 시간이 사실은 연필을 안 잡고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는 시간보다 늘 연필이 자꾸 언제 내가 모르는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줄지 모르잖아. 그럼 늘 자꾸 대기를 하는 자세가 원래 기본값인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빨리빨리 적어가서 내가 다시 또 아, 이 내용을 채워야겠구나 늘 생각을 하시고 그 태도로 접근을 하셔야 공부를 정상적으로 따라오실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힘이. 알겠니? 그래서 중1반 지금 20점에서 이 반을 만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다? 어학원에서 넘어오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중학교 1학년 전까지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혹은 어학원 위주로 다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문법 개념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혹은 수업 시간을 제대로 1시간만 2시간을 집중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필기를 하는 습관이 안 잡혀 있거나 여러 가지 고쳐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 그래서 그거 지금 정리해보라고 주는 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반이 원래 힘든 반이야 얘들아. 선생님도 힘든 반이야. 고등학교 2학년들은 가가지고 미쳤냐? 대학 안 가? 라고 엄청 갈굴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니네만 와가 우리만 와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갈구진 않잖아요.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화를 내본 적도 없어요. 중1반은. 하다가 아직 애기들이라고 선생님도 판단을 하니까 조금 마음 한 번씩 내려놓고 수업을 해주지. 그지? 그대들이 조금 더 태도 변화를 하려고 웃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폭발하지 않게. 선생님 최대한 어린 학년일수록 화를 안 내려고 선생님도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스스로도 원래 성격이 되게 엄청 선생님도 순한 성격만은 아니라서 원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엄청 세게 이야기하고 말도 원래 이렇게 돌려서 예쁘게 해주지를 않는 편인데 중학교 1학년만이라서 최대한 예쁘게 돌려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최대한 돌리고 돌려서 수업을 재밌게 쫓아올 수 있도록 저도 방법을 고안하고 자꾸 생각을 해서 들어오죠. 그만큼 그런 교재들도 그거에 부응해서 열심히 발전을 하고 계속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게 스스로가 자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와서 난 늘 단어는 뭐 패스 못하고 난 뭐 이거는 늘 안 하고 난 저것도 늘 안 하고 이미지를 고착하지 말고 이번 주말에 확실히 끊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챙겨가야지. 물론 단어가 늘 30점 40점대에서 갑자기 100점 90점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 선생님도 잘 알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내가 한 30, 40점대였으니까 적어도 50, 60점 이상 50, 60점대였으면 그래도 한 70점대로 허대를 한번 높여보려고 생각을 하시고 70점대에 계속 머물던 친구들은 적어도 한 80점대 이상으로 머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이렇게 자꾸 허세를 계속해서 높여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네 점수가 어쨌니 제 점수가 어쨌니가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자꾸 그런 프레셔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최대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걸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급으로 내가 정말 필기를 했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원래 필기를 잘하던 친구들은 내가 이 내용을 집에서 숙지를 해오고 있는가
내가 이 내용을 충분히 집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걸 내가 똑같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충분히 연습해보고 충분히 말로 떠들면서 해봤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 이미 잘하고 있던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들이 뭐야?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목소리로 붙여넣기를 해서 이거 그대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아직 안 왔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딜레이 뭐더라? 이러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힌트를 받아야지만 나오는 대답이 힌트를 안 받아도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리고 특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 계속 따라 말하게 시키지. 그때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린 건 기본 선생님 귀에까지 들릴 수 있게 충분히 크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잘 따라오셔야 돼. 자, 그래서 stretching 무슨 뜻이었다? stretching? S, 나, try, ing는? 여러가지 시험삼아 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지. ASM 사촌 언니는 두바이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아니 영어가 더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녀서 그럼 그 사람은 조익 시험을 그냥 시험 삼아 보는 거겠지. 됐어? 어. 자 그러면 이쪽 팀에서 he tried to move the sofa. 그 무슨 뜻이야, 그지? 그는 그 자신이 아니 여기까지 안 갔어. He tried to move the sofa. 시작했다, 아, 지금 왜 시작했다고 나 트라이트인데? 그렇지, 소파를 옮기려고 했었어. 빨리 해봅시다. 혼자서. 이거 말 잘 안 돼.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낑낑거리고 소파 옮길 수 있겠죠. 대쪽 팀 돌아왔어요. 다시 90중. 자, I stopped. 나 멈췄어. To use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SNS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stop 출근하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했지? 뭐뭐? 하기 위해서. 나는 SNS를 사용하기 위해 멈춘 거야. For 2 months. 두 달 동안. 말이 돼? 안 돼 지금. 이상하다. 될 수 있지. 안 돼. 말이 지금 정상적으로 문제 유지랑 맞아 틀려? 아니겠지. 그러면 사용하던 것에 SNS를 사용하고 있던 것에 두 달간 금지를 해봤다. 어떤 공부적 측면이든 다른 측면이 있었건 그러면 여기는 ADM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 문장 성분이? Using social media 목적어 처리로 바뀌셔야 돼. 됐어? 어, 목적어 처리했어? 네. 태극기 그리고 있던 놈? 목적어 처리했어? 태극기? 태극기 그리고 그건 나한테 물어. 내가 그리라고 지시한 게 아닌데. 근데 진짜 왜 그래? 그럼 나중에 예약 좀 받아야지. 애국자구나. 아, 애국자구나. 자, 그다음에 말하기 뭐하니? 좀 어렵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더 연습을 하셔야죠. 선생님 근데 4시 끝나요. 4시 반. 몰라. 자. 준비됐지? 자, 지금까지 준동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나가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열심히 따라와주고 있어서 고마워요. 이걸 잘 해결해 나가야지, 그 다음에 구설 개념은 이제 더 확장이 될 수 있어. 지금 배우는 건 구해 개념이고, 여기에서 제대로 영어를 배우기에서 확장을 시키려면 절의 개념까지도 원래 가져와야 돼. 절의 개념까지. 근데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잖아. 구해 개념까지 나갈 때 여기에서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또 뭐가 있었냐? 지금까지 준동사했고 준동사의 정의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 준동사의 정의? 준동사의 모양을 바꾸고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거. 그렇지, 다시 준동사의 정의? 동사의 모양을 바꾸고 말 자꾸 줄이지 말고 다시 준동사의 정의? 동사의 모양을 바꾸고 품사 역할을 하게. 그렇지, 그럼 준동사의 정의에는 뭐가 있었어? 모양하지 마세요. 초명사, 명사, 분사 세 가지가 있었지. 다시 준동사의 종류는? 그렇지. 그 중에 그럼 얘네가 다른 분사 역할을 한 다음에 동사 대신 다른 분사 역할 그 중에 어떤 분사 역할을 하는 걸 뭐였지? 명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명사밖에 없었어. 맞지? 그럼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동사에 뭐가 있었지? 부정사. 그렇지, 두 가지가 있었어. 다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동사에는? 부정사.
그렇지. 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일해? 어, SOC.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죠? 다시 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일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했다. 그러면 명사적 용법으로 나와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뭐 하는 것 두 가지가 나왔어. 다시 준동사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우리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뭐 하기 뭐 하는 것 이라고 했었지. 그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동사가 그럼 뭐야? 그렇지. 질문은 대답 잘하셨어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준동사의 모형은 투부정사랑 동명사였어. 잘하셨어요. 자, 이때 투부정사랑 동명사 내 맘대로 바꿨으면 되는데? 된다고 했었죠. 주어 자리였을 때는 가능이라고 했었어. 주어 자리일 때는. 다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동사의 모형 누구? 투부정사랑 동명사. 이때 바꿨을 수 있었어 없었어? 가능했지. 그리고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주어 자리 쓰면 대가리가 너무 커졌어. 그래서 뭘 썼지? 뒤로 보내. 그래서 대신 누구? 가주어 it 써야 됐지. 입만 보고 가주어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착동이 누구? 진주어가 있어야 돼. 그럼 진주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말고 명사적 용법이니까 주어는 했고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말고 명사적 용법이나 주어 말고 명사적 용법에? 목적. 잘하셨어요. 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일해? 명사는 SOC. 주어, 목적어, 보어. 다시 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일해?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쌤이 품사를 엄청 중요하다고 한 거야. 알겠지? 어, 그게 지금 이렇게 웃기는 거야. 알겠죠? 자, SOC였어. 주어는 다시 문장 속에서 무슨 일해? SOC. 아, 주어래. 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일해? 주어, 목적어, 보어. 그 중에 주어 얘기를 했고, 그럼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건 주어 역할 말고도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했었지.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도 누구랑 누구? 투부정사랑 동명사. 그거 내 맘대로 쓰면 되는데. 안 됐지. 좀 까다로웠어. 투부정사만 잡고? 여행이 테마였죠. 동명사만 잡고? 모쏠이 테마였어. 그 다음에 둘 다 취할 수 있지만 의미가 같은 건? 코딱지가 테마였고 둘 다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건? 동사 다섯 가지를 외우셔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하면 타동사의 목적어 말고 누가 있었지?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 어디서 나오는 누가 있어? 어, 전치사의 목적어. 잘했어. 자, 타동사의 목적어 말고 누가 있다고 또?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지? 명사. 동명사만 가능했지. 투부정사 대안돼? 안 돼요. 안 된다. 전치사가 떠들어. 그렇지. 추가 전치사랑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전치사랑 투부정사의 충돌이 생긴다 했어. 다시! 터지겠다. 자, 다시 목적어라고 하면 타동사의 목적어 말고 뭐가 있다 그랬지?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동사의 모양은? 동명사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투부정사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다시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 그 중에 우리가 누구랑 누구를 했어? 주어랑 목적어를 했지. 그럼 누가 남았어? 보어. 그렇지. 그러면 명사적 용법에서 명사적 용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누구? 보어 역할. 그럼 보어 역할을 하려면 모형이 어떻게 생겨야 돼?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는데 얘네는 무엇으로 취급한다? 보어를 취급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동사들 중에 보어를 취급할 수 있는 대표 동사? 대표 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 잘했어, 주사. 어, 비동사. 무슨 동사? 어, 비동사가 무슨 동사야? 그러니까 그거는 모양이 변화할 수 있는 거. 비동사는 무슨 동사의 대표야? 타동사? 아니야. 그럼 무슨 동사? 불완전 동사. 그렇지. 하지만 그대들의 수준은 비동사 이외의 수준은 사실 나갈 일이 잘 없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게 준동사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뿐이었지.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옛날에 배웠던 거. 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그렇지. 그래서 쌤이 데일리를 자꾸 누적해서 내는 거야. 자꾸 이 정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문장을 쓸 때 시제 없이 쓸 수 있어? 안 되지. 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조동사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품사 물어봐 안 물어봐? 계속 물어봐야 되지. 문장 성공해야 돼. 하지. 그리고 이 형식 있어 없어? 계속 있지. 그럼 계속 누적이 안 되고 니네가 따라올 수 있을까?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쌓으면 단단해. 아주 단단하게 영어의 기본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크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대충 배우면 쉽게 쉽게 편하게 배우고 넘어가시면 2학년 3학년 때까지 그냥 그걸 눈가리고 아웅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개판나요. 고1까지 또 와장창 깨져버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단단하게 다지면 진짜 나중에 엄청 큰 자산이 될 거야. 알겠지? 어디 가서 와 문법은 진짜 깔난다 나 진짜 너 민망 대박이다 라는 소리를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단단하게 다지시면.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연대요. 그렇지. 그럼 우리 그때 이거 한 거 기억해? 명사부어의 특징. 명사부어는 뭐였지? SC. 아, NC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명사부어. 주격부어였을 때 명사부어는 어떤 특성이 있었지?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였어? 부어가 명사. 그럼 형용사부어도 있었는데 기억해? 네. 그럼 형용사부어는 주어에 대한 뭘 설명해주고 있었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을 형용사 부어야지. 그럼 명사 부어는? 뭐라고? 신분. 그건 5형식이었을 때지. 신분, 지위 이런 거. 이름 같은 거. 맞지? 그거일 수도 있어. 그럼 신분, 지위, 이름이라는 건 주어랑 어떤 관계야? 다른 관계야? 같은 관계야? 같은 관계. 그렇지. 아. 주어와 본격. 본격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지, 쌤이? 같다. 같다. 잘했어.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명사적 용법에서의 보어 역할이었지. 맞아? 그럼 이게 준명사에 고양이 된다고 바뀔까? 아니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 거. 명사 보어라 했지. 명사적 용법이라 했지. 그럼 얘랑 누구랑 같아? 주어랑 같아. 주어랑 같은 거. 주어랑 같은 거. 됐어? 이거를 꼭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형용사부어는 니네가 할 일이 지금으로서 지금의 수준에서는 사실 없다. 그래서 이거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 예문까지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문까지는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 썼어? 아니야? 익혀? 네. 아, 이게 잠깐만 근데 저 다 못 쓰셨다는 거죠? 아, 다 못 썼어요 하시면 비켜주세요 하면 조금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없었어? 네. 못 쓴 사람? 없어? 네. 신여도 필기 늘 습관 들으셔야 돼요. 신여도 은근히 안 써, 알지? 채웠나? 준일반? 네. 선생님이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화내면 저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화를 내고 나면 저도 하루 종일 찜찜해요. 집에 가서 아 그때 화내지 말걸 그냥 그때 좀 더 좋은 일이 타이거 줄걸 이라는 후회를 저도 하게 되니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타이머신 만들어서 닥쳐. 자 my 그렇지 허비 그렇지 is it 동사지.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둘 다 똑같아. my 아래 있는 거 먼저 가볼게요. my brother and is it 까지 왔지. 까지 왔지. 그 다음에 모양이 똑같아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맞지? 놀랍게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줄이 둘 다 심지어 페인팅이라고 똑같은 새끼야. 그지? 근데 역할이 조금 달라. 조금 달라. 밑에 거는 형용사적 보어가 그렇지. 형용사라서 사실은 그냥 얘가 합쳐져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플러스 동사 ing 무슨 역할? 진행. 어 시제는 시제인데 진행 시제. 근데 저게 만약에 그 마녀 같은 게 있다는데 동생은 아 그림 그리는 리뷰로 만드는 거니까요? 어, 현실에 마녀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됐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위에 있는 거 페인팅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동사였고 픽처리즈는 명사였지? 네, 이제 주격부어라서 저거는 명사부어라서 주격부어라서 저거는 마이 홉이랑 페인팅이 페인팅 픽처리즈 같은 거니까 네, 맞아요. 마이 홉이랑 난 페인팅 픽처리즈와 같아요. 이 취미가 뭐니? 내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 이다! 해석도 이렇게 돼. 내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지. 어 이거 지금 중요했어. 다시 뭐라고? 내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이다. 다시 뭐라고? 내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 해석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내 취미가 뭐야? 내 그림 그리는 것이다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림 그리는 것이다 하지 않네.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야지 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중이다. 것이다 말고 중이다. 뭐 하는? 중이다. 중이다. 응. 중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중이다. 됐어? 나의 취미는, 아니, 내 형의 남동생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라. 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됐니? 어, 그럼 뒤에 있는 거 주어, 동사, 보어로 나왔던 거. 얘는 주어, 페인팅에 체크를 해야 되니까 pictures가 목적어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대들한테 많이 힘들 수도 있는 걸 선생님도 잘 이해는 합니다. 저 이거는 틀리더라도 선생님 막 혼날 일은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은 틀리시더라도 아, 아직은 조금 더 교정이 필요한 부분, 틀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선생님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아까처럼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이거 우리 수도 없이 했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수도 없이 했지. 그리고 이건 준동사 처음 진도 나간 이후부터 선생님 하루도 빠짐없이 준동사의 정의, 준동사의 정의 계속 물어봤어. 물어봤어. 물어봤어요. 계속 선생님 수업 시작할 때마다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요. 시작할 때마다 알려줬지. 누구 자꾸 발 치고 있는 애냐? 모르는 얘기는 몰라. 나 못 봐서 지금 발 치고 있는 사람 없죠? 어. 자, 그래서 나 뭐 말하는지 까먹었어 지금. 근데 준동사 그 아침마다 이야기해 준 거. 아침마다는 아니고요. 수업을 할 때마다였죠. 내 준동사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아침마다. 그럼 내가 카톡방에 몇 번 하면 되는 거야? 매번 퀴즈로 준동사의 정의는? 하고 매일 아침마다 올려주면 되는 거야? 아침마다 가가지고 싫다. 자, 그래서 준동사의 정의 선생님 계속 얘기해서 물어봤고 준동사의 종류도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맞죠? 네. 어, 그것들은 잘 체크를 해와야 되니까 선생님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대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반복 설명을 끊임없이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들을 유승 안 챙기도록 내가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면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다시 보고 일부러 선생님 결석생 없어도 영상 찍어나 안 찍어나 일부러 찍어놓는 거야.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좀 그날 따라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중을 못했어라든지 다른 이유로 집중을 못했으면 반드시 다시 보고 공부하라. 혹은 내가 선생 잠깐만. 내가 선생님이 설명한 것대로 따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만큼 이해를 해서 소화를 완전히 다 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최근 영상 다시 보시면서 이걸 따라 말해보시면 되겠죠. 단 선생님 영상 보고 복습하겠다는 핑계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딴짓 하다가 걸리면 그건 선생님도 안 참는다고 그랬어요. 중1이고 나발이고 그건 참을 수 없어요. 알겠지? 얘기했어? 어. 준동사 지금 나가는 건 정말 중요한데 내가 부족한 게 시제였다. 시제로 돌아가시면 돼. 내가 부족한 게 조동사였다. 조동사 돌아가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주말에 숙제를 스택 끝에 하려고 하시면 정해진 시간대 숙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저희 시간대 숙제 못한다. 오늘 끝내시는 걸 목표로 하셔라. 알겠니? 월요일에 숙제하려고 하면 못한다. 미리미리 해라. 알겠냐?